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7월 18일인데요. 오늘은 실전, 그러니까 크루드 오일 매매, 분봉 매매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까지 수익률, 자, 이렇구요. 1000만원 마이너스 했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죠. 자, 먼저 보시게 되면 다우존스 마이너스 0.08% 선물 하락 중이구요. 나스닥 선물은 마이너스 0.19% 하락 중입니다. 자, 야간 선물 시장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0.13% 하락입니다. 근데 외국인이 94계약으로 일단 플러스 잡아주고 있어요. 자, 그럼 전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자, 오신 분들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오늘은 제가 말 그렇게 많이 안 할 거예요. 그냥 묵묵히 트레이딩 위주로 좀 하다가 중간중간 좀 할 건데 힘이 많이 빠졌어요, 오늘. 좀 지쳤어요. 그래서 말 많이 안 할 겁니다. 자, 미영님도 들어오셨고, 또 건 100억 부자님, 재성님, 대도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전일 저점을 예측한 대로 67점 빵빵 정도에서 67에서 반등 시도 넣어다 또 밀려버렸어요. 그쵸? 그래서 이게 유가가 상당히 지금 하락 추세를 잘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 들고, 그렇다면 자, 하락 추세니까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전까지, 적어도 여기 위로 올라타기 전까지는 계속 매도 포인트만 좀 집중해서 보겠다. 계속해서 지금 감이 떨어져 가지고 전략은 비교적 잘 수립해 놓고 자꾸 삽질하는데 삽질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삽질이 될 일이 아니에요. 부끄러워 죽는 줄 알았어요. 자, 이렇게 보면 여기서 1분봉에서 상승 트렌드 요 정도를 볼 수 있겠네, 그죠? 이렇게 그리다가 딱 깨질라고 폼 잡고 있어요. 위에도 여기 정도 있고, 자, 대략 1분봉 이렇게 체크해 놓고, 자, 대략 이렇게 지지장 세팅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한 추세 그릴 수 있죠. 비교적 여기 좀 길어가지고 그러는데 비교적 여기 이렇게 매치되는 것 같아,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 돌파 시도 넣은 것까지는 좋습니다. 일단 하락 돌파를, 하락 추세를 돌파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또 꼴을 썼어요. 이렇게 추세선 이거 지지할 가능성 좀 높아요. 그리고 여기도 좀 중요합니다. 요렇게, 그리고 비교적 여기도 조금 중요해 보이는데 너무 많이 끊지 않을게요. 너무 많이 꺼버리면 또 헷갈리거든요. 자, 대략 이 정도 끝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여기도 좀 중요하긴 하겠네. 자, 음악 잔잔하게 틀어놓고 시작합니다. 귀띵 중. 바쁘신가 보죠. 저는 또 가림님 주신 토닉, 헤어 토닉 한 뿌리고.
야,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막 처진다, 그죠? 야, 하방으로 벌써 터지려고 폼 잡고 있네. 여기도 비교적 중요 라인인 것 같고. 책책. 잘 들리네요. 오늘 지표 발표일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번 더 체크하죠. 하루 밀리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수요일입니다. 그 시간 피할 거예요. 뭐그 시간까지 오늘 하지도 못할 것 같지만. 있죠? 11시 반에 합니다. 난리 쳐요. 11시 반까지 안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오링됩니다. 잘못하면. 여러분들도 시원한 커피 한잔딱 준비하시고 편안하게 한번 보시죠. 땡기네. 좀 지켜보죠. 저 아이스크림 먹방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이스크림 하나 들고 오세요. 제가 옆에서 하나 드리겠는데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전체 먹겠습니다, 일단. 좀더 실감나게 해볼까요? 대도님, 따님 아프면 어떡해. 시원하네요. 아, 이거 애매한데. 이거 좀 애매하거든요. 밑으로 때리고 싶어 죽겠는데, 지금. 조금 애매해가지고. 6배율. 도치. 추세 안. 차분 게 들어가니까 정신이 좀 드네요. 해롱해롱 하다가. 요거 애매하단 말이야, 요거. 지금 시간이 아직 9시밖에 안 됐죠. 9시 20분. 조금 애매하거든, 이게. 녹화되고 있고. 60, 50. 먹을 거 별로 없긴 없는데, 아. 올라가면 74. 일단 때립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이 추세는 큰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이 박스권 여기가 더 중요합니다. 일단 이것도 별로 의미 없고, 이것도 큰 의미 없고, 이거 요건 의미 있겠네. 단기 반등 이후에 밀린 여기서 추세 건 거, 여기 임금감이 지지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혼조세입니다. 그러니까 30분 보면 아래위로 계속 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 의미 없어요 현재. 그래서 짧게 박스권 상단 노리고 그냥 때렸는데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 연결을 하면 안될것 같은데 이거. 다 연결 다돼 있네. 60, 61 차트는 같고. 자, 좀 전에 1번 눌렀던 분 말고 새로 오신 분들 눌러보세요. 1번 뭐 하냐 싶으시죠? 분봉 매매 연습하는 겁니다. 14분 계신데 출석 체크하십시오. 출석 체크. 자, 민조님 반갑고요. 자, 닥터케인 눈팅만 한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이거 뭐다 날라갔네 이거. 아, 참. 그래도 한 대여섯 분은 꿋꿋하게 안 누르고 계십니다. 간첩도 있겠지. 옛날에 제가 그 해외 선물 모의 아저뭐 실전 투자하는 데 들어가가지고 손절을 안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트레이딩에서 손절은 어느 정도 잡고 하실 예정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간첩이세요 이러더라고요. 아니요, 궁금해서요. 언제 손절하는지 보여주대요. 2700만 다꼴때 끝내대요. 그리고 잽싸이 방송 꺼부대요. 지퍼런 간 3, 4개만 방송 올려놓고.
미용님, 셀트리는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지 있어요? 아니면 좀 적당히 청산했어요? 3분이 청산 잘했습니다. 나중에 또 밀리면서 슬슬 담아가세요. 그럼 돼요. 한 5일 빠졌, 5일 올랐잖아요. 오늘 5일째였거든요. 그럼 밀리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늘 갭 상승해서 지수 밑으로 약간 쳐질 때다 어느 정도 다 청산하는 날이었어, 원래. 눈 아파.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 당장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당장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시간대별로 봤을 때 지금 별로 크게 안 움직일 시간이니까 적당히 끊고 나올게요. 요게 체결돼줘야 오늘 좀 편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커피, 아이스커피. 별소리 다 들리죠? 마이크 안 끄는 게, 마이크 꺼놓고 하다 보면, 신나게 이야기하다 보면 마이크 그냥 까먹고 막 지나간 지 뭐야, 그냥. 켜놓고 갈랍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네, 그죠? 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어요. 옛날에 우리 선생님은 전화 받은 데도 안 껐어요. 어머니, 전화 안 끄, 전화하는데 마이크 안 꺼요. 그냥 방송하는데. 그분이 하루 종일 방송했거든요. 그런 사람도 잘 없어요, 정말. 대부분 유료방이라 해도 시간 딱 정해놓고 방송하지. 하루 종일 안 켜놓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좀 많이 따라갑니다, 아무래도. 재밌어요. 뭐라, 어머니가 뭐라 하시는가 하면, 이번에 오면 애들한테 용돈 너무 많이 주지 마. 5만짜리 막 주니까 엄마가 신경 써 해가지고 아들내미 돈 많이 쓸까봐 용돈 너무 많이 주지 마. 이런데 엄마가 아유 웃겨가지고. 그 사람 참 멋있었어요. 강연에 같이 온 그 회원 내지는 애들 데리고 오잖아요. 5만원 딱 꺼내줍니다. 그냥 용돈 해라 이러면서 끝내주죠.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체결됐어요. 이거 뭐라 그랬죠? 이렇게 단기 추세 이렇게 전환됐으면 이거 깨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거든요. 깨고 나니까 이거니까 정받죠. 올라오면 또 때릴 겁니다. 언제까지? 이거 돌파가 이 넘어갈 때까지. 슬슬 때려갈게요.
왜? 난 여기 밑에서 먹었거든요. 이게 바로 제가 말한 그거예요. 딴게 아니라 가마들고 있으면 또 매티가 안 되잖아. 근데 여기 챙겨 먹고 다시 좀 쫓아가도 되는 거예요. 여기인 건. 그럼 왔다 갔다 하면 계속 먹는 거예요. 그거 죽입니다. 잘하면. 왜? 아직까지 상승 추세 전환 못 했거든.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또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대놓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시간에 왔다 갔다 많이 할 거거든요. 그냥 대놓습니다. 그냥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조금만. 너 취소 주문 접수 두개뼈 있는데 왜 네, 완료되었습니다. 세 개가 되려고 그러지? 54 56이잖아. 더 올려야 되겠는데. 정정 주문 접수 완료,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한 66까지는 계속 살 거예요. 적당히. 잠깐만요. 매도 주문 접수 일단 볼린지밴드 완료되었습니다. 상단 일단 원칙대로 다 하겠습니다. 뚫고 올라가면 손절할게요. 20틱 손절을 걸게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헐떡? 마이크 너무 가까이 돼서 그런가? 화면은 대돈이 못 보는 거예요. 그냥 기팅만 한다는 거면 소리만 듣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사고 팔 것밖에 안 하면 들을 거 별로 없을 건데.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요새 애들 너무 덥고 막 차가운데 더우고 이래 감기 잘 걸릴 텐데, 그죠? 제가 프로필 사진에서 살짝 봤습니다. 너무 이쁘던데 애기들이. 우리 집도 딸이 두 명인데 말 진짜 안 들어요. 중1, 중3인데 뭐? 야, 이거 좀 해볼래? 이러면. 들은 척도 안 해, 가만 누워가지고. 아빠 집에 딱 카메라입니다. 하이! 이러고 딱 누워가지고, 일라 인사도 안 해. 아, 참, 진짜. 우리 때는 뭐, 그게 어땠습니까? 아버지 딱 오면 막, 이빠이 딱! 이러면, 이빠이라면 좀 그렇지만, 쫄아가지고, 더 여쭙습니까? 딱 이러는데. 누워가지고 손가락도 갖다가 놔, 하이 이러고 말아요. 아, 근데 이 웃고 즐길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뚫고 올라가면 골치 아픈데.
네, 기현님, 어서오세요. 괜찮습니다. 시간이 아직 근데 시간 늦은 시간도 아닌데 아직 빠른 시간도 아닌데 10시 다 돼가는데 너무 이렇게 평범하네. 앞에 별로 한거 없어요. 오늘 이것만 했기 때문에 앞에 크게 한거 없어요. 좀 곤란한데.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당장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당장 주문 접수 완료. 당장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당장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적당히 끊습니다. 야, 애매한데요, 이제. 여기도 한번 돌파했고 여기도 한번 돌파하고 자꾸 돌파하려고 뽀짝뽀짝 하고 있는데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냥냥 생각대로 티 이거 아닙니까? 생각대로는 오셨고 자꾸 지지하길래 방향을 바꿨는데 어떨런가 모르겠어요. 추세 좀 돌려내고 있거든요. 팍 깨져야 돼. 원래는 밑으로 보내려면 깨질라다가 잽싸게 들어올리잖아요.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저런 확 뚫겠는데 잘하면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못 맞췄어라기보다 사실 뭐 크게 틀린 건 없거든요. 지혜선 손절 조금 한 것뿐이 없어요. 그것밖에 없는데 다른 분들이 조금 이렇게 손실 날 거 생각하니까 그게 좀 마음 쓰이더라고요. 그게 뭐 크게 셀트리온 우리 주력으로 가져갔고 장이 너무 확 밀어버리니까 그게 그래서 그렇지 뭐 틀렸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좀 허탈한 거 있잖아요. 왜 그 이게 좀 19금인데 아이 한 말하면 안 돼. 그냥 약 올리는 것 같아서 강하게 가려면 그냥 쭉 가야지. 근데 눈치 깠거든요. 아침에 그랬잖아요. 개인이 달라들면 절대 못 간다 그랬잖아요. 못 가잖아요. 보니까 가다가 대밀어 버리잖아요. 죽으라고. 내일도 빠질 가능성 상당히 있어 보여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아직까지 개인이 버틸만 하거든요. 그런 거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일 한번 더 빠질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개인이 팔면 내비두는데 형님들이 내일도 달라들잖아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죽으라고 한번 더 때릴 겁니다. 그럼 우두두두둑 하고 난 다음에 반등 나와도 반등 나올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되게 심하게는 안 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버틸만 할 거거든. 버티면 계속 사면 안 줘요. 밑으로 확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털어내고 난 다음에 싹 갑니다. 우리 자꾸 뭐 지우주 해서 그러는데 카카오 10% 정도 그 행급 빼고 셀트리 나오고 처음부터 정리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딱 그랬어요. 딱 기다리고 있으라고. 내일 정도는 하지 말고 한 모레나 그 이후로 한번 훅 빠지고 난 다음에 딱 양봉 쓸 때 다 질러버리라 그랬어요. 저는 딱 제가 아까 이야기해놨거든요. 종목들 우리 방송에 그 중에서 타이밍 넣으면 확 질러버리라 그랬어요. 자 스위칭도 성공했습니다. 오늘 뭐 좀 잘 되는 것 같네 그죠. 자 눈치 잘 채야 돼 이런 거. 그죠? 밑으로 계속 보다가 갑자기 위쪽으로 보니까 위로 올라가죠. 그런 감각이 비교적 제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됐으니까. 야 그래서 이거 복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확 이걸 딱 보면서 아 빠지기 싫은가 보다 이 눈치 딱 까고 위로 일단 때렸잖아. 그래서 장중에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꾸 한번 왜 저렇게 움직일까를 한번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제법 나중에 확률이 막 높아지는 게 있어요. 이거 일단 따라갑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게 여차하면 뚫을 폼이거든요.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볼린즈 밴드가 천년만년 상한선 하한선 있는 거 아니에요. 상한선 돌파 실패가 좀 안으로 들어오죠. 하한선 삐져나왔다 안으로 들어오죠. 천년만년이 아니라고요. 자꾸 그러다가 한쪽으로 풍 터지면 굴러갑니다. 일단 중심 위에니까 일단 상방 따라 들어갔어요. 일단 추세선 안쪽으로 자꾸 두르려고 폼 잡고 있고. 알람 또 안 떴어요. 알람이 안 떠서 시간 되면 온다. 아니 본인한테만 안 가는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뭐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아까 고객센터에다가 글도 남겨놨는데 알람이 왔다 말았다 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알람이 안 떠도 지금 시간에 할 텐데 찾아오신 분들이 제법 계세요. 그래서 아 고맙죠. 아이. 오메.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왜? 중심권이니까 일단 여기 지지권이라고 딱 끊었네. 그죠? 에이, 일본봉을 보면 이렇게 뜯을 수 있거든. 이렇게 그럴 수 있겠네. 그래도 지금 다른 분들 모르겠는데 채팅방에 있는 분들이 그 알아서 잘 해주고 계세요. 예를 들면 전략을 어느 정도 제가 이렇게 말씀해드리면 그걸 안 지키는 사람들 좀 있거든요. 그러면 곤란해요 정말 나중에. 그러면서 막 물려있고 이러면 신경 쓰이거든요. 근데 알아서 착착 좀 잘 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부담이 별로 없어요. 제가 부담 가지 말을 못해요. 오, 참. 그리고 뭐 방송 들으면서 뭐 적당히 참고하신 분들도 현재까지는 크게 틀린 게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뭐 별 문제는 없는데 사실 부담됩니다. 사실 제가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먹으면요 좋은데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할까봐 조금 신경 쓰여요. 그래서 제가 여기 화면에 리딩 방송 아니다 참고로 해라고 해놨잖아요. 제 쉴드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말할 때마다 본인 책임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나중에 녹방 갖다 대면 되거든. 엉뚱한 이야기하면 본인 책임하여 하라고 제가 분명히 고지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못 이겨요. 아,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매매를 해가 제 이득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돈을 받았든지 이러면 모르는데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말하는 사이에 지금 막 문제가 생기고 있네. 아 잠깐만 몇 개 세 개. 아 잠깐만요. 5-2가 지지권이고 아 이거 손절 나오겠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경보 좀더 빨리 살짝 기본 경보는 살짝 드렸잖아. 잘 챙기고 있습니까? 잘 챙겨야 됩니다. 몇번 했잖아. 그게 일종의 경보죠. 일종의 경보. 나중에 진짜 경보. 막 밑에 완전 저점 지수는 좀 깨졌는데 저점은 셀셀 삼행전 좀 지키고 있더라고. 그런데 저점도 막 깰라길래 아 짱나네 이거. 미치겠네. 이거 사사 보고 때려버려. 매도 주문이 체결되어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60이 얼마야? 20팀. 그래도 방송 들으신 분들이 비교적 잘 따라해 주시고, 돈 많은 김 여사님 오셨어요? 그분이 완전 꼭대기만 잡는 분이었거든요. 친구 말만 듣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모두 투 올리는 것도 보고 샀대요. 7% 먹었대요. 우리 위에서 까질라면 3분의 1 매도 했더니 알겠습니다. 다녀올게요. 팔아먹었대요. 7% 먹었대, 7%. 이 수식이장에. 야, 참 죽이지 않습니까? 아, 그건 그러고, 왜 내려가려면 시원하게 내려가지. 왜 자꾸 삐리삐리 올라가려고. 소피아죠. 강의 안 했어요, 오늘. 강의 안 하고 이거만 했어요. 좀 전만 해도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네. 아, 스탁버스? 벅스. 스타벅스 아니고 주식할 때 스탑벅스다 이말 아니에요. 아유. 애미기네 이거. 아 아까 여기서 좀더 잘했어야 되는데. 아이씨. 고고 별다방. 아, 짜증수 나네. 이거는 승부를 걸고 싶긴 한데. 3개도 안 작으니까 그냥 들어갈래요. 여기서 제대로 때려야 되는데 좀 밑에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깨지면 난리 나죠. 약간. 푹. 냥냥, 막내야, 혹시? 너무 사랑스러운 걸? 귀여움 많이 받고, 사랑 많이 받고 자란 티가 억수로 나던데?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막내 맞다고? 막내 맞으면 1. 네 하니까 무슨 불렀다고 네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다. 우리 집 막내는 왜 안 그렇지 근데? 우쩔 이러는데 뭐라고 그러면 아씨 웃을 때가 된 것 같다 근데 지금 돈 끌고 있는데 웃음이 너무 안 되는데 아 삼남매 중에 첫째 아빠가 기타 치신다면서 아빠하고 데이트 한다면서 가족이 화목한가 보지? 여러분들 알람 알림 왔다 1번 안 왔다 2번 한번 눌러보세요. 아 알림이 왜 안 가는 거 모르겠어요. 짜증나게 진짜. 와 제가 뭐 인기 연예인도 아니고 알림 안 오는데 찾아오면 몇 분 계시겠어요.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온 분 뭐고 안 온 분 뭐지 그러면. 아침에도 그랬거든. 뭐가 문제인가 모르겠네. 여러분들 그 알림 주는 종에 모든 알림 수신이라고 돼 있어요. 종 딸랑딸랑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비정기적인 알람 수신 말고 모든 알람 수신 이렇게 돼야 돼요. 그 우리 채팅방 회원들은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아이. 안 왔다 하던데 채팅방에도. 유튜브 때문에 미치겠어. 깨집니다. 무너져라.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진정한 제 시청자겠죠. 구독자고 9시 되면 기계 좀 아 아침에 9시는 거의 칼이지. 요새 제가 밖에도 잘 안 나가거든요. 외박 같은 것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9시 무조건 해요. 9시뿐만 아니라 아 우리 집사람은 제 외박에도 전화를 안 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최근에는 한 적이 없지만 옛날에 막 그러면 전화도 안 와요. 그냥 지금 저 자고 있어요.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러면 뭐 몰라 이러고 말아요. 우리 집사람 잠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 절대 없어요. 일도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잡니다. 알아서.
아이, 저 그건 그렇고 이거. 미트. 그게 편하죠. 제가 초반에 이렇게 버릇이 좀잘 들이나 전화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라 했더만 그다음부터 전화 안 해요.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자, 위로 안 가겠습니다. 위 올라오면 또 때릴게요. 아이씨, 아까 빨리 끊어야 되는데. 서울에서 강연회 몇분 정도 올것 같아요? 저 서울에서 할 건데, 2,000명 되면. 한 10명 오는 거 아니에요? 서울 가는 기차 값도 안 되게. 1,131명입니다. 디프리인데 너무 재밌으신 분이 있어가지고 아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첫 강연에는 14분 오셨으니까 두 번째니까 한 50분 오면 좋은데, 그죠? 2,000명이면. 요걸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단 안 따라갈게요. 왜안 따라간가 하면요. 이 볼륨집인데 삐져나왔어요. 그죠? 이 타고 갈 수도 있는데, 여기 지지선도 있고. 여기 저항을 뚫고 넘어왔으니까 여기 지지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 위에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오늘 11시 반에 지표 발표 있는데 그때까지 버틸란가 모르겠는데요. 안 하더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는가. 미쳐 날뛰는 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미쳐 날뛰는가. 좀 빨랐는데. 왜냐면 여기 보고 들어갔거든요 일단. 매도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여기 저쯤 돼.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미용님은 뭐 서울에서 서울까지 오시려고요? 이제 3,000명 되면 부산 강연에 할까요? 부산에 많이 계신가 모르겠다. KTX 안에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옆자리 딱 만나가지고 가는 동안에 1:1 교습 딱 하면서 가는 거야. 같이 예매가 갈까요? 올라가는 날 노트북 딱 펴가지고 보이십니까? 이러면서 아, 그 농담할 때 아니고 이거 지금 아, 정말 지우야. 소탐 대시 했다. 소탐 대시 푸스로 계속 보다가 응? 찔끔 더 먹고 이어서 확 전절하고 따라갔는데 에이, 잘 봐놔라 이런 거 애매해 이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가 강의는 해놓은 대로 제가 반성을 좀 해야 되는 게 쉽게 말해 하락 트렌드인데 이거 스위칭은 이렇게 푹 가고 난 다음에 해도 늦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이해될 겁니다. 이렇게 지금 돌려내고는 있는데 이평선들 밑에 막 아직까지 다 못 돌려냈기 때문에 위에도 있고 하면 천천히 가도 되는데 그걸 지금 못 지키고 있다. 지금 여기서 올라가고 조금 먹었다고 좋다고 하고 있다. 지금 깨졌다 야. 기다렸다가 올라온 거 알고도 기다렸다가 위에서 위에 저항 때 기다렸다가 팍 풋을 때려야 되는 건데 뭐 박자 안 맞다. 자 다음에 그 미용님하고 채팅 날려가지고 자 빨리 접속하세요 접속 그래가지고 자 K열 저는 1번 2번 그럼 빨리 예약하세요 이래가지고 진짜 시간 되면 그렇게 가면 재밌겠다. 우리 애들하고 영화표 이런 거 예매하면 왜 뭐 LGU 플러스 이런 데서 무료로 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3명 4명 가면 중간에 끼워버려요 이렇게. 자 나는 A1번 넌 A 뭐 3번 해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끼면 딴 사람이 그거 안 하잖아요 예매. 그래서 현장 가서 두 사람은 표 내 뭐 사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생각나네. 저 운전 하고 서울 갔다 왔는데 옛날에 가는 건 별 문제 없는데 와 내려올 때 피곤해서 안 되겠더라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이거. 30. 아, 큰일 났다. 몇 시지? 아, 10시 반. 10시 반 아직. 땡땡땡 땡땡땡 신라젠은요 그냥 적당히 던진 게 나아 보여요. 저 한 달 전부터 파시지요 파시지요 했습니다. 네이처 셀도 한가 맞기 전에 팔아라 그랬어요. 오늘 현실이 됐습니다. 제가 아마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주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알게 됐을 텐데 주가 흐름이 크게 안 틀렸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퍼펙트하게 맞아떨어졌어요. 못 간다는 데 못 갔고 간다는 갔어요. 거의 셀트리온 삼행제는 괜찮다고 했었고 밑에 있는 애들은 절대로 관심 없다 그랬거든요. 올라간 거 하나도 없어요. 밑에 3명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HLB, 네이처셀, 신라젠은 간 종목이 하나도 없어요. 한가 만다가 한가도 맞았고 오늘 지금은 한가 만다 그래요. 오늘 한대 한가 맞았어요. 핸드 버스킹이요.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예약을 주말에는 한 번밖에 안 잡아줘요. 한 달에 주중에 해야 되는데 주중에는 또 좀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8월 달에 딱 날 잡아. 근데 또 7월 말에는 휴가도 가고 8월에도 또 휴가 한번 더 갈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계획을 하길 중국을 가게 돼 있는데 해외 버스킹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몇 곡 안 되지만 Ladies and gentlemen, My name is Dr. K. 뭐 이러면서 해보려고 생각 중인데 모르겠어요. 무대뿌로 한번 해보긴 해볼 텐데 공안에 잡혀간 거 아닌가 몰라요. 손실이 커도 잘라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하고 딱 같거든요. 여기가 깨지면 손절해야 되거든요. 손절 안 하잖아요. 여기서 타고 내려가면 박살나요. 한번 보실래요? 그래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끊었으면 손실 1000만원으로 끝난다 칩시다. 2500이죠 여기면. 밑에 내려가면 손실 4000만원 5000만원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제가 다 경험해 봤어요 전부 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몇 장 부려버릴까? 취소 일단.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깨고 내려면 상당히 곤란해지거든요. 빵빵까지 밀고 내려가요. 빵빵까지 잘하면. 이게 저점도 깨졌죠? 강하게 빠졌죠? 반등 강하게 못하죠? 25까지도 전저점 라인이니까 보이기도 한데 아 근데 조금 애매하긴 애매한데 이거 와 치고 가면 안 되는데 안돼 안돼 이거 볼 시간 없어 안돼 지금 웃어 중요해. 조금 이따가 좀 여유 있으면 한번 설명해 드릴게. 던지는 게 맞아요. 위에 저항이 첩첩이야. 신라젠 맨날 보기 때문에 알거든요. HLB가 여기 지우 있잖아요.
7만원 평균 단가에서 위에 다 놓치고 10만원에 했던 데서 10만원에. 그래가 열받아가지고 어찌어찌 하다가 닥터케이 알게 된 거예요. 셀트리온도 18만원인가 들고 있다가 39만 다 놓치고 결국은 얼마에 던졌더라? 그게 열받아서 이래저래 하이에나처럼 이렇게 찾아 헤매다 저를 만난 거죠.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지. 저도 지우 때문에 많이 힘내게 됐고, 지우도 본인이 인정하는지 몰라도 뭔가 머리가 똑똑하니까 매매 센스를 금방 알아채버려요. 거의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이 행동을 먼저 하고 있어요. 좋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좋죠. 제가 정답이든 아니든 간에 말해주는 사람하고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일단 30 아 타운 이거 볼린저 밴드다 말이지. 제가 알기로 신라젠 옛날에 공매도 세력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뉴스도 막 나오고 한 거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올라가기 힘들어 보여요. 현재는 한참 걸려요 올라가려면. 아 만약에 올라간다 해도 근데 못 올라가면 엄청 빠져요.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전부 바이오주가. 지우 얼마 똑똑한 친구인 줄 알아요? 이게 주식이 똑똑하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씨, 주식이 똑똑하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제학 박사가 학교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주식 해가지고 한 몇십억씩 다 벌어보지 그냥. 이해되십니까? 오히려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잘 안 돼요. 왠 줄 알아요? 손실을 자기가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요. 그래서 더 안 돼요. 아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잠깐만.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심지어 아인슈타인도 주식으로는 잃었답니다. 그 사람은 멍청이가 잃었겠어요. 경험이 필요해요. 경험이. 경험치가 잃고 벌고 수많은 경험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근데 이제 캐치했지. 지우가 이제 단타꾼이 돼가고 있어요. 아침 출근하면서 가볍게 한 4%씩 먹어버리고 이런 거. 야, 니 지하철 타고 오면서 먹은 거냐? 그거? 아니면 버스 안에서 먹은 거냐? 야, 대단하다, 니도. 우리 여친 소고기 딱 사주고. 야, 아,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닌데, 지금. 근데 나는 지금, 아. 아까 끊어야 되는데 그래. 요새 뭐가 좀 안 맞다야. 아다리가 탁탁탁 돼야 뭐 한 100, 200씩 빡빡빡 불어서 늘어나면서 앞에 까진 거 빨리 만회를 하는데 아까도 얼마야? 한 30인가 40인가 불었었는데 다 토해냈다. 건설주 오르기도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은. 근데 현대건설은 뭐 다 토해냈지만 전 옛날부터 지연설건설을 더 좋아한다 했거든요. 분명히 현대건설 그 랠리 하기 전에라도 여러분들 우리 일반인들이 기업 분석할 때 재무제표 이런 거 분석 못 하잖아요 제대로. 그죠? 그러면 뭐 보면 알 수 있는 줄 알아요? 차트 보면 알아요. 차트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물론 페이크는 있어요. 페이크
털어내기 내지는 살짝 속임수 주고 탁 하는 거 있는데, 속아주고 다음에 매수 타이밍이 넘으면 다시 들어가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딱 올리려고 폼 잡다 이렇게 페이크하면 주거든요. 예를 들면, 그리고 푹 들어 올리잖아요. 그럼 여기 손절을 해주고 여기 다시 올라오면 다시 사면 된다니까요. 그걸 못해서 그래요. 사람들이 잘 안 돼요. 또 마이너스 1000만, 300만 틀어먹고 지침. 야, 솔직히 내 걔들 다 모아놓고 한 판만 붙어보자 하고 싶다. 솔직히 그렇게 성적 안 나오진 않을걸. 난 추세 매매 가면 추세장에선 제법 끝내주는데 한 번씩 삽질을 해서 그렇지. 이것도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거 역추세 들어간다? 먹는 거 찔끔이 깨지면 박살나. 지금 한번 들어올렸잖아. 깨지면 밑에 박살난다. 내가 지금 막 쫑쫑쫑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 이유 중에 하나라니까. 좀 길게 들어가는 것을 지금 약간 버릇을 들이고 있어. 지금 하도 짧게 어느 날 갑자기 스캘퍼가 돼 있더라. 내가 한 다섯 티 가면 끊어버려 그냥. 워낙 그리고 잠깐 몇 시야 지금? 11시 되면 미쳐 날뛴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캘퍼들이 문제가 뭔지 알아요? 역추세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 때리잖아. 여기서 매수 막 그래가지고 바바바바 하도 올라오면 딱 불어서 딱 끊어내는 게 스캘퍼들이 많이 그러거든. 어느 날 갑자기 다 죽어. 그냥 죽는다. 이런 날이나 끝난다 그냥. 스캘핑도 추세대로 딱딱딱 해야 되는데 걔들 보면 대부분 그렇게 왜 매수 단가 낮춘다는 미명하에서 역추세인 줄도 모르고 막 그러거든. 아, 욕할 뻔했다. 더럽게 안 주네 이러면서 할 거 다 했지만 지금 비건. 예, 오늘 힘이 없어요. 제가 날도 너무 덥고 자 아주 내추럴한 그 복장으로 지금 방송하고 있어. 상상은 하지 마시고 아주 내추럴해요. 그래도 여러분들께 예의는 있어야 되니까 딱 하나만 입고 있습니다. 예의는 갖춰야 되니까. 아유. 요새 회식 많이 하시네. 복날? 어저께 복날이었나? 우리는 회식 시켜준데도 안 갈라 해서 못하는데. 아 잠깐만. 사정해야 됩니다. 제발 좀 가자고. 대게 사줄게. 가자. 혼자 가기 뭐 하잖아요 그죠? 그래. 뭐 안 맞고 이러면 사람들 없고 이러면 먹고 싶어 죽겠는데 가자 그러면 안 간다 그래요. 범사는 경이가 안 갈래요. 고기 사준다면 잘 가요. 고기 좋아하거든요. 없어서 내가 못 마시지. 근데 술도 잘 못 마신다. 요새 이거 한다고. 왜 내려올라고? 한잔 할까? 결방하고. 아니 농담 아니라 지우하고는 좀 이야기할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얼굴은 이제 사진으로 아는 사이고 목소리도 모르고 한 번도 못 본 사이이기 때문에 한번 봐야 돼. 그래도 대표 선수관데 통영이 일 다 끝났냐? 통영이면 여기 양산까지 한 뭐 2시간 3시간 걸리나? 그렇게 많이 안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타고 왔는데 버스 타고 왔나 아니면
뭐차 타고 왔나? 지윤이도 뭐술좀 마신다며? 좋아한다며? 나는 되게 많이는 안 마시는데, 오래 간다, 오래 끝까지 간다, 거의. 그 자리 끝날 때까지. 천천히 마시기 때문에. 잠깐만요.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다. 지금 정신이 안 차려지네. 1시간 KTX 버스 내일 오겠단 말이야 말겠단 말이야. 아 잠깐 몇 시야 이거? 10시 50분이지. 까불면 안 됩니다. 이거 11시 반 되면 난리칩니다. 오늘 현그 실황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난리치는지. 아 근데 잠깐만요. 그거 보여드리는 거 문제가 아니고 제가 잘해야 돼 지금.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숨을 트게 해놓을게요. 이거 미쳐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내일 저녁 안 먹고 끝나면 온다. 알겠어. 모레는 출근 안 하냐? 내일, 뭐야, 내일 목요일이지. 그래가지고 아침 생방송을 둘이 같이 할까? 오늘 사무실 가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히 닥터K 방에 대표 선수 지우 선수와 함께 같이 아침 스팟 시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마디. 안녕하십니까? 닥터K 방에 지우라고 합니다. 일만 맞춰주면 대시간 프리 오케이. 나는 비교적 오케이. 잠깐만 이거 밑으로 놓쳐질 수도 있는데. 정정 주문 접수,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할 시간을 안 준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하나 들어봐 볼게요. 시간이 11시 반대 미쳐 날뛰거든요. 오링됩니다. 오링 잘못하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일부러 오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11시 반까지 안 잘게요. 자, 계신 분들 1번 미용님. 아, 너무 오반가? 술도 안 드시잖아. 해운대 계시면 뭐 넘어오면 금방 넘어오시는데 오바입니다. 죄송합니다. 야, 근데 가까이 있으니까 되게 보고 싶고 이렇네요, 그죠? 해운대 제 자주 가는데. 저 분위기 좋은 TGI에서 같이 탁 이렇게 밥도 식사도 하고 이러면 좋은데, 그죠? 따님 소피아님하고 같이. 그 소피아님, 여기에 소피아 정이라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따님 이름으로 들어왔다 했잖아요. 그래서 소피아님이 미용님 이랬는데 아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잠깐만, 농담할 때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하주님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1분 다 쳤죠? 계신 분 1분 했나? 정신이 없어요 지금. 하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야, 이거는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아이고 잠깐. 아, 겁이 나서 못하겠어요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아, 조석 체크. 에이, 진짜 짜증난다 이거. 매수 주문 접. 매수 주문이 일단 해놨으니까 천천히 보죠. 이거 덤비면 큰일 나요. 이제 이야기하고 놀아야지. 자, 지금 안 할 거예요. 이제 잘못하면 큰일 나요. 자, 아까 신라제 말씀하셨죠. 자, 우리 이양양이와 아, 구독자를 가슴 아프게 하는 신라젠. 농담 삼아 해도 되는 거 모르겠는데, 저 하나 다짐했어요. 뭔가 하면 인지상정 동병상련적인 입장에서 시장 빠지고 하면 제가 조금 일부러라도 목소리 조용히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번에도 그렇게 안 하겠다 했는데 저는 그냥 제 스타일대로 갈게요. 왜냐하면 그런다 득될 것도 없어요. 서로 처지고 저라도 뭐 좀 방방방방 그래야 기분도 풀릴지 모르니까. 자, 아까 땡땡땡님 계십니까? 아이디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이디도 만들 수 있어요. 00000 했는가? 자, 여기인 것부터 닥터케이 이야기 많이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제가 본격적으로 셀트리온 삼행제하고 이야기한 게 여기인 건인가? 아, 여기부터는 보기는 봤는데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 올라타는 순간 그나마 다행인데 이거 안 깨야 됩니다. 그래도 위로 올라가기 힘듭니다 이야기했는데 이게 딱 깨졌잖아요. 그 다음부터 끝이라 그랬어요 제가. 왜? 이거 올라가도 시원찮을 판국이 여기 중요한 이평선까지 깨졌으니까 끝이거든. 끝. 그래서 하루 빨리 손절하는 게 나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75,000원 여기서 마지막 기회였죠 어떻게 보면. 밑으로 깨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입니다. 여기까지 열려있어요. 여기까지 5만원대까지. 더 겁나는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길게 보면 128,000원에서 63,000원이니까 대략 65,000원 빠졌잖아요. 그럼 너무 안 논다 그죠? 가격이. 하, 어쨌든요 안 좋습니다. 저점 깨지면 난리나요. 넷마블 들고 있다. 셀트리온 들고 있고 넷마블 조금 훼손 되긴 됐는데. 자, 종목 상담합시다. 저 덤비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요. 이봐 올라가잖아 봐. 이런 거 당하면 부악 좀 더 보여드릴게. 자, 여러분들 한 20분 되면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말하다 보면 시간 간 줄 몰라요. 잠깐 물 좀 떠오고요.
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